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첫 외빈이 됐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 각각 3명씩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은 양국 정상의 열띤 대화가 오가며 예정됐던 시간을 40분 넘게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담 분위기는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 차량 비스트에서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깨를 토닥이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윤 대통령은 함께 레드카펫을 걸으며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첫 정상회담 외빈이 된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에 환대와 동맹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담장 복도에 놓인 역대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보며 농담을 건네자 참석자들 사이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 다 우리 미스터 김이 총영하고 그래서 제가 의정비서관을 뽑았습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핵심 참모만 참여한 3+3 소인수 회담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72분간 진행됐고 이어진 단독 회담도 예정보다 15분 긴 25분간 진행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국 측 참모들이 우리 측이 제공한 양국 국기가 쓰여진 마스크로 갈아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언급하며 경제 안보를 강조했고 첨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 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담 이후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oday our cooperation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stability in global on the global stage as well.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행원 없이 통역만 대동한 채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